안녕하세요. 깜놀이자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 먼저 1차 공구는 마감이 됐습니다.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야기할게요.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리토칼라라고 하는 제품인데 파이 플러스 2 충전기예요. 왜 파이 플러스 2냐면 이쪽에 원통형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고 이쪽에 보면 9V 건전지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. 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리냐면 이 제품은 KC 인증이 완료해가지고 국내 판매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최저가가 한 56,000원 정도 할 거예요. 그리고 알리에서 검색하더라도 45,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KC 인증 받은 기념으로 저희 소통의 카페, 이 더보기에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 소통의 카페 주소 있거든요. 거기서 카푸디서님이 공구를 진행했어요. 근데 공구 진행 10분 만에 1차 물량이 다 매진이 됐던 제품이에요. 그때 공구 참여하신 분은 저보다 먼저 받았고 먼저 받은 분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. 전태는 빨리 신청하자고 빨리 도착했으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뜸어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말 지금 잘 쓰고 있는 똑같은 리토칼라의 89 충전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정말 잘 썼거든요. 최저가에 봐 알리에서는 최소 한 4만 8천원 정도에 구매했던 거 기억나요? 그래가지고 26650, 18650, 26650, 21700, 18650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던 제품인데 정말 저는 엄청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26700원 여기 보면 KC 인증받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구 마감했는데 소개해주면 뭐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약속하신 게 2차 물량 가져오면 비슷한 금액 요거보다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크게 상승은 하지 않을 거예요. 한 번 더 공구 진행을 해주시고 2차 공구가 마감 끝나고 난 다음에 IT왕국 도매몰 네이버에서 IT왕국 도매몰이라고 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더보기에 보면 제가 그 사이트 주소 올려드릴 건데 이제 정식적으로 판매할 건데 그때도 3만원대에 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알리에서 직구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데다 캐시 인증까지 다 받은 제품이죠. 국내에서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56,000원 정도 하거든요. 엄청난 가성비 제품일 거라고. 박스도 오픈 안 하고 헛소리만 계속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박스 오픈하면 설명서 뭐 어디에 설명서가 필요하겠습니까? 뭐 이런 거는 사용하는데 충전기 차량용 시가책인데 이런 건 필요 없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아답터 이거는 리퍼 제품을 막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. 이 아답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12V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. 4A 정도 되는 거. 꼽아, 여기 꼽는 데가 있을 거예요. 아, 요 뒤에 있네요. 여기다 꼽으면 끝이에요. 여기에 보면 글자가 DC 12V 4A 짜리 이상으로 꼽게 되어 있습니다. 뭐, 액정판에 뭐 글자가 오는데 보겠고. 그러면 저는 21700. 글자 쫙 뜹니다. 한 개 딱 꼽자마자 충전 바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18650 꼽았습니다. 7번에 뭐라고 메시지가 또 뜨죠? 7번에 8번, 7번 지금 열심히 충전하고 있고 그 다음 26650 6번 또 바로 인식합니다. 6번 이게 좀 있으면 8번 정보 7번, 6번 정보. 이 제품은 잘 사용했는데 이게 뭐 전압 같은 게 없고 빨간불 이런 식으로 빨간불도 오고 다 되면 녹색불이 된 것밖에 없었어요. 정보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이 제품은 좋네요. 딱 누르면 LED 창이 딱 다 뜨니까 그 그래프 상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네. 굿인데요. 그 다음 또 21700 옆에다 꼽아볼게요. 5번 체킹이 되고 좀 있으면 5번 이게 뜨죠. 21700입니다. 26650, 18650, 2070, 2070. 그럼 또 여기 있는 것도 빼가해볼까? 이것도 한번 꼽아보고 우리가 시중에 쓸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 다 사용할 수 있죠. 우리가 시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되고 리튬이온 3.7V하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. AA, AA, AA 또 충전이 가능하다거든요.
자기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요. 그럼 저는 8개 다 꼽아 볼게요. 10호는 충전이 다 됐다고 또 내볼까요? 10호 4.19 전압이라고 나오네요. 4.19. 너무 좋다. 그 다음 또 다시 비보 18650. 딱 그렸어요. 채널 상태 7번, 6번, 5번, 3번, 2번, 1번, 8번. 자기가 다 체킹이 합니다. 이제 1번도 체킹하고, 그 다음 9V도 한번 꼽아 봐야죠. 9V 모양을 딱 보고, 빨간불 바로 돌아옵니다. 보이시죠? 9V 빨간불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? 한개 더. 오! 넣자마자 바로 작동하는데요. LED 창이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꺼집니다. 자동적으로. 만충 다 돼서 파란불도 왔고. 모드는 눌리니까 여기 내부 저항값하고 지금 충전되는 암페어 이렇게 체킹이 가능하네요. 이게 모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아, 채는 1번, 2번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고, 이거는 빼고 다시 이제 2번 상태 보는 거고, 앞으로 가가 보는 거고, 뒤로 보내는 거고. 다른 거는 크게 의미 없고요. 뭐 사용 방법 되게 간단하잖아요. 근데 제가 몇년 동안 정말 잘 쓰고 지금도 열심히 잘 쓰고 있는 제품하고 비교하면 다른 분들은 사이즈가 뭐 크다고 하던데, 저는 뭐 원칙 대용량을 저는 원래 많이 꼽아 쓰는 거 쓰다 보니까 사이즈 크다는 거못 느끼고 LED 창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게 진짜 말이 그렇지. 가격이 2만 원대 이게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, 와, 진짜. 다음 2차 때 저도 몇개더 사야 될것 같아요. 필요하신 분은 진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소통의 카페에 기다렸었다가 2차 공구 진행할 때 한번 사보십시오. 정말 저렴해요.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. 우주 최저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. 캐시 인정받은 제품인데, 그거 이제 이 영상을 공구 끝난 이후에 보신 분들은 IT 왕국 도매몰이라고 있어요. IT 왕국이 있고 IT 왕국 도매몰이 있어요. 뭐냐면 하나는 소매몰이와 하나는 도매몰이거든요. 도매몰에서 이 저렴하게 올릴 예정이니까, 도매몰에서 사도 3만 원대니까 알리에서 구매하는 거하고는 가격이 비교 안 되죠. 그 캐시 인정받은 제품이니까. 이번 영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공구 진행하고 있는 제품. 1차는 마감됐어요. 하자마자 10분인가 거기에서 마감 끝났고요. 2차 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카페에 가서 기다리시면 2차 물량을 살수 있을 거예요.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, 언제쯤 할지 모르겠지만 2차 공구 진행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. 이번 영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벤트 하고 있는 IT 왕국 도매몰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, 이 제품 필요하신 분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. 18650이나 인충전기 정말 집에서 많이 쓰거든요. AA나 9V나 다 되니까 괜찮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